명수풍.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어의 남은승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파트 10 비동사 뒤에 어떤 형태들이 오는지 그리고 각각의 형태들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패턴을 좀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실제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예문을 본인들이 해석한 것을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틀린 것을 고쳐봅시다. 알겠죠? 일단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좀 해볼게요. 파트 10 비동사 뒤에 부사나 전치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여러 가지 형태가 오는 경우를 다 했었어요. 첫 번째인 비동사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에는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오는 경우에 쓰냐면 there이나 here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는 경우였어요. 이때는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을 명심해주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봤었고 두 번째는 자주 나오는 유형이었지만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온 다음에 because 묶음이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는 누구는 왜냐하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틀을 가지고 요 틀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due to가 나오는 경우였죠. 그래서 due to는 because랑 비슷한 뜻을 가진다고 했었어요. due to도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due to는 뒤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고 명사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온 다음에 due to가 나오고 난 다음 명사가 나온다 했고 해석 방식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왜냐하면 누가 뭐뭐 때문이다가 해서 누가가 없죠. 그래서 주어는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끝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서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포함됐었죠. 맞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셔야 될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는 밑에 저 나와 있던 대로 뭐 그것은 뭐뭐 한다 어떠하다 누구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은 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틀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번에 보면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는 부분에 아까 첫 번째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했냐면 대절이 나오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that을 앞에 명사가 없는 명사절 접속사 that으로 생각하고 해석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떠하다 뭐가 뒤에 주어가 뭐뭐 한 것이 또는 뭐뭐 할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 것인데 뭐 이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 비동사는 보통 전치사 표현이 장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표현 뜻을 가지게 되는 거 요것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는 게 네 번째였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죠. 이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옵니다. 맞죠?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나오는데 그 명사 뒤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뭐 that, which, who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죠. 위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어떤 경우 명사가 나오는 것인데 이 명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였냐면 이렇게 보시면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절 접속사 묶음이 바로 나오는 경우였어요. 이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명사절 접속사 각각에 맞게 요 옆에 보시면 이쪽이죠? 이쪽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는 요 밑으로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항상 이 빨간색 체크해 놓은 비동사는 이 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이렇게 붙는 거 보이죠? 맞죠? 이렇게 이렇게 가리켜야겠네. 이렇게 뒤에 붙는 거 보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은 다른 것들을 막 넘겨서 비동사 다음에 어떤 경우였냐? 명사절 접속사 나오는 거 동일합니다만 무슨 차이냐면 주어가 아까는 따로 그냥 명사 하나가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엔 명사절 접속사 묶음이 주어고 비동사 나오고 또 명사절 접속사 바로 나오고 이런 구문 샌드위치에 껴있는 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유의하시라고 했고 해석 방식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까다로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이죠. 뭐냐?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이에 껴있을 때 해석할 때이 이다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었어요. 요거 꼭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저번 시간에 나갔던 개념 진도에 대한 복습인데 실제 예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같이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423번 예문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같이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알겠죠? 첫 번째, is 해서 그는 뭐다? is one of the most famous 해서 한 명이다. of the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그러나 mysterious 신비로운 celebrities 유명인 중의 이렇게 되죠, 맞죠? of recent time 최근의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것은 우리 He is one 해서 우리가 항상 주어 비동사 나온 다음에 one이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 one을 꾸며주는 뭐 대절이 오든지 후절이 오든지 또는 of가 오든지의 구문 관련된 구문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rails 하면은 우리 철로죠. 그러니까 철길이에요. 철길 쉽게 말해서 기찻길을 말해요. 철길은 were the unchanged leader 해서 unchanged란 뜻 자체가 변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리더, 리더이다. 자, 여기서 리더라는 뜻이 맞지만 실제 이 리더는 비유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뭔가 이끌어준 것이다라는 얘기겠죠. In transportation, 운송수단에서 for 100 years, 100년 동안 이렇게 되죠. 됐나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비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는 쉬운 구문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The only difference에서 유일한 차이점은 among societies에서 사회들 사이에서 맞죠? 유일한 차이점은 is the way 방식이다. 근데 자, 방식이다라고 해서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These events are 해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접속사가 없을 때 주어동사가 그냥 두 개, 세 개, 네개다쓸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맞죠? 이 the way까지 해서 주어동사 다 나왔다고. 근데 뒤에 주어동사가 다시 나온다? 이것은 접속사가 생략된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요? 이 방식, the way라는 것을 꾸며주는 접속사가 이 these와 way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주냐? 바로 나와야 되죠, 맞죠? 이 이벤트들이 축하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이 이벤트들이 축하되고 있는 이렇게 되죠. 또는 기념되는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온 다음에 그거 꾸며주는 접속사 나오는 구문인데 좀 어렵게 접속사가 생략이 됐을 뿐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면 426번이네요. 426번에 어떻게 한다? 여기서 볼게요. The reason, 이유는, 맞죠? 근데 이유는 나오고 나서 대절이 나왔죠? 근데 대답에 명사가 있죠? reason이라고.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kids, 아이들이 like, 좋아하는, 뭐를? 공용을 매우, 맞죠? 자, 여기까지가 대절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 is를 체크해 놓으세요. The reason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동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대절이 나왔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바로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 나오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이 비동사는 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저 뒤에 가겠죠? 다시, 그 공용이 매우 크다는 것, 시다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비동사 is의 의미는 저기 뒤에 가 있는 것이죠. 맞죠? 요거 해석 이렇게 하는 거 중요했습니다. 426번. 다음 보겠습니다. This growing emphasis에서 이러한 커져가는,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emphasis, 강조는 어디에서? On ethical consumption, 윤리적인 consumption, 소비에서, 맞죠? 내용이 어렵습니다는 우리는 지금 해석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한 문장만으로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강조는 윤리적인 소비에서 is a trend, 뭐다? 경향이다. 맞죠?
자,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트렌드라는 명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자, 이거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죠? 앞에 있는 명사, 자, 주어, 비동사, 명사, 그 다음에 꾸며주는 대절.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죠. 맞죠? 바로 나와야죠. 그 경향이 뭐냐면 cannot be ignored 해서 무시될 수 없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128번 볼게요. 그것은 자, it is 다음에 because가 나왔어요. 물론 all이라고 하는 자질구레한 것이 껴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전부 또는 모두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했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뒤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해 준다고 했었죠? 해석해 봅시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부라고 넣어줘야겠죠. 올 있으니까. 그것은 전부 왜냐하면 뇌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 이다가 어디서 오는 이다냐면 앞에 있는 요 is에서 오는 이다예요. 알겠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뭔데요? rewards, 뭐를? 보상을. 자, 얘는 중요 내용은 아니죠. 맞죠? 그래서 보상을. 그리고 어떤 것을. 됐죠? 근데 이 anything을 꾸며주는 대절,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걸 알 수 있죠. 대답의 명사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is learned. 학습되는. 이래서 좋았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주어, 비동사, because 문장이었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reward에서 또 나오네요. reward라는 게. 자, 보상은 for this. 이것을 위한 보상은 is the intrinsic pleasure 해서 intrinsic 하면 내적인으로 나왔을 거예요. 내재적인으로도 나왔을 거고 내재적인 즐거움이다. 자, 근데 비동사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이 명사 꾸며주는 대절 또 나왔죠? 그 즐거움이 뭐냐면 you get 네가 너가 얻는 맞죠?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보는 것에 의해서 뭐를 이 일을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주어, 비동사, 명사, 그 다음에 이 명사 꾸며주는 대절 이렇게 나오는 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익혀 두셔야 됩니다. 다음 this reason, 이 이유는 is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나왔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why라고 해서 나왔어. 질문 why 의문사니까 뒤에 물음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을 때 뒤에 물음표 없습니다. 맞죠? 이 문장은 물어보는 문장이 아닙니다. 의문사가 들어가는데 물어보는 문장이 아니다? 얘는 why는 접속사,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면 이 이유는 is, 자, 우리 간접 의문문, 자, 비동사 뒤에 명사절 접속사가 오는 구문인 거죠. 그 중에서 뭐가? 간접 의문문이 오는 구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이유는 왜 그것이 어려운지 이다가 되고 이 이다가 뭡니까? 또는 아직 문장 안 끝났으니까 그것이 왜 그것이 어려운지 또는 불가능한지 이다 이까지 가야 되겠죠. 이 이다가 뭡니까? 결국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요소죠. 여기 is 요게 그 뒤에 이다로 해석이 이어지는 것이죠. 맞죠? 절대 절대 비동사 is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이유는 왜 그것이 어려운지 또는 불가능한지 이다. 뭐 하는 것이? 자, to conduct 여기서 뭡니까? 당연히 우리 to 부정사에서 명사적으로 어떤 뜻을 가진다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잖아. 그거죠. 뭐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을 at once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보겠습니다. It is a leaf losing species. 그것은 자, leaf는 나뭇잎이죠. Losing은 잃어버리는 거니까 잎을 잃어버리는 종들이다 되죠. 자, 근데 볼게요. 대절이 나왔죠. 자, 아직 문장 끝나지 않았고 이 종들이 뭔지 자,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 나오는 형태죠. 맞죠? 어떻게 준다? 자, 그 종들이 뭐냐면 requires 요구하는 뭐를? Annual dry season. 자, annual 하면 매년이에요. 매년의 dry, 건조한 계절을. 까지. 그래서
It is not found. 그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동태 BPP 알아두십시오. In the true rainforest. 진정한 뭐에서는? 열대우림에서는. 자, 이거 해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자, 이건 비동사, 다음에 명사, 그리고 꾸며주는 대절. 많이 나오는 구문이죠. 맞죠? 참고할게요. 자, 우리 find라는 동사, 요거는 좀 체크해 놉시다. find라는 동사가 우리 찾다라는 뜻인데, 자, 요것의 과거 시제는 found죠. 맞죠? 근데 요거의 PP 형태는 뭐냐? found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찾다가 아니라, 설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찾다라는 동사인데, 우리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find가 아니라 원래 원형 자체가 found예요. 그래서 이게 과거 시제로 쓰이면, 설립했다라는 과거 시제로 쓰이면 founded 형태를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PP 형태로 쓰이면 founded라는 형태를 가져요. 자, 얘는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32번 문장. The letter is에서 편지는 is to confirm 돼 있는데, confirm은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o 부정사가 왔어요. 자, 이것은 그냥 우리 to 부정사의 기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to 부정사 앞에 뭐가 있는지 보라 했어요. 맨 앞이 아니니까.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아니기 때문에 to 부정사 앞에 뭐가 있는지 봤어요. 근데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한다 했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편지는 뭐 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것이다. 자, 이다는 비동사의 이다가 여기 붙은 겁니다. 자, 확인하는 것이다 하고 나서 대절이 나왔는데, 이 that 앞에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이라고 했고,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죠. 편지는 확인하는 것이다. 뭐를? 너가 will be dismissed 해서 해고될 거라는 것을. From the company. 어디서부터? 회사로부터 효과적이게 October 14 언제 언제에. 선생님, 편의상 안 적을게요. 요 날짜에란 뜻을 가집니다. 맞죠? 요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요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계속 볼게요. The most에서 가장 성공적인 직원들은 are not those. 자, those가 뒤에 who가 있으면 those 뜻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이 those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who가 바로 따라 붙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focus, 초점을 맞추는. 자, 또는 좀 간단하게 합시다. 집중하는, solely, 완전히,홀로, 그들 자신의 업무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꼭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온 다음에 그거 꾸며주는 접속사 나오는 거 많이 했던 겁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다음, 434번. 볼게요. 문제는 with moving, 움직이는 것과 함께. 자, 이거 당연히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ing 나왔으니까 동명사겠죠. 맞죠? 동명사. 움직이는 것과 함께 too quickly, 너무 빨리, 맞죠? 하지만 is that 해서, 자, 문제는 하고 나서 동사는 is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하고 나서 is 뭐다, 뭐다라고 하려니까는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왔어요? that이 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준다 했죠? 뒤에 뭐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자, 문제는 뭐다? 그것이 가진다는 것 시다. 뭐를? 유해한 효과를. 맞죠? 어디에다가? On the creative process에서 창의적인 과정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고, 우리 비동사 is의 뜻은 여기다 따라 붙었죠. 맞죠? 여기다 붙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놓치시면 안 돼요. is 까먹으셔도 안 되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Adolescence is a stage. 볼게요. Adolescence는 우리 청소년기를 말하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is a stage. 무대이다. 맞죠? Development. 발달의.
근데 자, in which가 나왔는데 우리 문법에서 봤었지만 우리 형용사절 접속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또는 whom 맞죠? 이런 것들. 그다음 which 앞에 전치사 in이 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 위치는 당연히 앞에 있는 발달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있으니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발달을 하고 나서 그 발달이 뭐냐면 teens, 10대들이 have 가지고 있는 뭐를 superb cognitive ability에서 뛰어난 인지적인 뭐를 능력을 그리고 high rate 높은 비율을 학습과 기억의 이렇게 돼야죠. 맞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맞죠? 해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나와볼게요. 다음은 this is due to 이거 봤던 거죠? 비동사 나오고 due to 나오고 명사 나오는 거 했었던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뭐 때문이다? 그 사실 때문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사실 다음에 that이 나왔는데 that 앞에 fact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해석을 어떻게 해주냐면 그 사실이 뭐냐면 맞죠? 그 사실이 뭐냐면 Many species, 많은 종들이 must migrate, 이주해야만 한다는 것을,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명사적 접사니까 퍼스는 필요 없는 것이죠, 맞죠? 그 사실이 뭐냐면, 많은 종들이 이주해야만 한다는 across protected area, 뭐냐면 보호받는 지역 경계를 넘어서, across니까, 맞죠? 넘어서. To assess, 뭐 하기 위해서 평가,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접근하기 위해서, 뭐를? resource, 자원에. 자, 근데 그 자원을 꾸며주는 대절이 그또 하나 더 있죠. 맞죠? 그 자원이 뭐냐면, protected area, 보호받는 지역이 itself, 그 자체로 cannot provide, 제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공할 수 없는 그 자원에 접근하려고 많은 종들이 이주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사실이 때문이다. 이 말이죠. 진짜 말 많고 꾸며진 거 많습니다. 맞죠? 436번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37. 437번에 also. 또한, there is a pressure. 거기에는 있다 어떤 압력이 to get 뭐 하기 위해서 맞아 get은 여기서 우리 준사역동사 get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형식의 get이고 마치 사역동사처럼 help와 get이 시키다라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는 있다 압력이 뭐 하려는 시키는 자 to 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잖아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시키는 누구를? 회사를 to present 뭐 하도록? 보여주도록 not just financial result but also 자, 요거 중요합니다. not just 요 부분과 but also 요 부분인데 자, 요것은 우리 병렬구조를 만드는 대표적인 형태이고 사실 우리는 not only but also로 많이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not only에서 only를 just로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but also의 also도 생략 많이 해요. 여기서는 not only의 only를 just로 바꿨죠. 그래서 또한 거기에는 있다 압력이 시키는 회사를 보여주도록 뭐를 not just 무엇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뭐도 또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과와 영향력도 이래 되죠. 이런 식으로 압력이 있다는 얘기죠. 맞죠? 비유적으로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압력이라는 게 실제 과학 지문과 같은 압력을 말하는 걸까? 아니죠. 시키는 압력은, 자, 그러니까 회사한테 압박을 한다는 얘기죠. 맞죠?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과나 영향력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압박을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보겠습니다.
438번. The goal에서 목표는 all these scenarios. 모든 이 시나리오들이. 맞지? 그 목표는, 자, is 나왔으면 비동사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이렇게 to 부정사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주는 방법을 꼭 알아두라고 했어요, 쌤이. 그래서 목표는 이 모든 시나리오들의 그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려니 사람을 옮긴다. 뭔가 이상하죠, 맞죠? move는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냐면 감동시킨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시. 목표는 모든 이 시나리오들의 그 목표는 뭐 하는 것이다? 감동시키는 것이다. 누구를? 사람들을. 자, 여기서 이 이다가 어떤 의미? 앞에 있던 is의 의미죠. 맞죠? 감동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을 emotionally. 감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생각할게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creating. 자, 여기서 creating이 문장 맨 앞에 ing가 온 셈이죠. 왜냐면, 쉼표 찍고 ing가 나왔으니까. 근데, 자, 봐봐요. 쉼표 찍고, 문장이 진행하다가 쉼표 찍고 ing가 나왔어요. 비동사 없으니 진행형 동사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 분사 구문이라고 했어요. 특히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면서 그랬죠. close association 가까운 연합을 또 연합을 with the products 어떤 제품과 함께 돼 있죠. 자, 그 제품이 뭔지를 모르니까 꾸며주는 대절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면 is positive, 긍정적이고 and familiar, 친숙한 이렇게 적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하는 것이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439번 문장 볼게요. common belief에서 되어 있는데 주어 나왔죠? 흔한 믿음은 했는데 그 다음에 is가 나와서 비동사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바로 대절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바로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시 바로 이어 나온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뒤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복병이 나왔어요. 대절 뒤에 주어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if가 나왔어요. 자, 볼게요. 아직 대절 시작 안 한 거예요. 누가가 안 나왔으니까. 자, 만약 우리가 찾는다면 누군가를 자, 그게 누구냐면 좋아하는 하는 것을 같은 걸 여기까지 아직 지금 대절의 주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if입니다. We do. 우리가 하는. 자, 이거는 꾸며주는 내용이죠. 맞죠? 우리가 하는. 자, 근데 웃긴 건 여기까지 아직도 대절의 주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절의 주어는 이제 나옵니다. Then, 그러면 우리가, 맞죠? 우리가 will get along. 어울리자. 사람들이랑 어울리다를 get along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어울릴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우리가 잘 어울릴 것이다. 이게 대절의 주어입니다. 동사고요. 거기서 이다가 비동사 이제 나오는 겁니다. 까먹지만 않으면 뒤에 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We will be happy. 우리는 행복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비동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붙죠. 여기도 붙고 왜냐면 and 때문에 그래요. and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붙었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보세요. 이건 진짜 고난도 문장이에요. common belief 주어 비동사 대절. 자,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대절에서 if 문장이 쭉 나오면서 뭐까지 자 주어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if 묶음이 that과 주어 사이에 껴들어가는 형태란 말이야. 이런 형태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대절 다음에 if가 나왔으면 주어 나올 때까지 까먹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두십시오. 별표 쳐놓으세요. 439번 문장은. 다음, my belief. 나의 믿음은. 자, 또 대절 나왔네요. 자, 모든 음악이
가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뭐를? 표현의 힘을 몇몇은 more, 더 많이, 그리고 몇몇은 더 적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자, 문장은 아닙니다. 자, 정관정거하고 갑시다. 요 이다는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요 is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꼭 알아 넣으십시오. 다음. 하지만, that이 있어요. 자, 이 that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아까 my belief is that 했었죠. 그 다음에 but 나왔죠. 자, but은 우리 접속사죠. 그래서 my belief is that blah blah blah, but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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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병렬 구조의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을 해줘야 돼요. 내 믿음은 모든 음악이 가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음악은 뭐? 가진다는 것이다. 뭐를? 의든 특정한 의미를 behind the note 음계 뒤에 이렇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알아둘 것은 가진다는 것이다. 다음에 특정한 의미를 어쩌고저쩌고해서 자 모든 음악은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 비동사 is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대절과 그 다음에 이 대절 이 하나의 is에다가 붙어 있는 거죠. 두 개가 접속사 때문에. 440번 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복잡해지고 병렬 구조가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꼭 틀린 사람들은 해석 다시 한번 꼭 해보세요. 알겠죠? 다음 The only long-term solution에서 유일한 장기간의 해결책은 is 자, 비동사 나오고 두 부정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간의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만드는 것이다. 삶을 어디에서? 시골 지역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위치 나왔으니까 그게 뭐냐면 would encourage 뭐 하는 격려 또는 여기서는 장려한다 합시다. 장려하는 사람들이 to stay 머무는 것을 there 거기에서 이렇게 좋았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자,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맞죠? 다음 볼게요. 다음 The man, 남자와 boys, 소년들은 were fighting, 싸우는 중이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The women, 여자들과 소녀들은 were in the factory, 있었다. 자,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나왔으니까 있다는 뜻을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있었다. 공장에 됐죠. making 자 ing 쉼표 찍고 ing 나왔다. 분사 구문인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이라고 했었죠. 만들면서 war material 전쟁 물자들을 또는 자 helping은 making이랑 연결되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도와주면서 with civil defense 시민들의 방어와 fire fighting 자 이것은 당연히 소방이죠. 소방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해석에서 우린 핵심은 당연히 뭐 were 요게 다음에 전치사 묶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It would be ridiculous. 자, 지금 계속 문장이 좀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It would be 그것은 ridiculous error 되게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오류일 것이다. To conclude, 뭐 하는 것이야? error 다음에 to conclude, 뭐 하는? 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it, 비동사, 형용사, 명사도 될 수 있죠. 뭐, 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아, 여기서 it은 가짜 주어 이시겠죠. 맞죠? 그래서, 그것은 뭐뭐다, 뭐 하는 것이. 근데 conclude 다음에 대절은, 이 대답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것을 뭐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 접속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것은 이상한 오류일 것이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라고? 이 타투, 우리 문신이죠. 문신들이 유발한다는 것을 모터사이클 액시던트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또는 뭐를?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사고가 유발한다는 것을
문신을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이상한 오류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게 뭐가 오류라는 겁니까? 문신이 유발한다는 것을 오토바이 사고를 말도 안 되죠. 또는 오토바이 사고가 유발한다는 것을 문신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맞죠?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It is necessary to have. 자, 가주어죠, 맞죠? 자, 가주어 구문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필수적이다. 뭐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거대한 정원을 시골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복 연습입니다. 다음 또 가주어죠. 그것은 쉽다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을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들의 행동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서 금방 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It is hard 해서 자 그것은 자 똑같이 가져와라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hard 어렵다 충분히 to stick 해서 stick은 우리 유지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를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 주어 동사는 앞에 쭉다 나왔잖아. 근데 you want라고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접속사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뭐 이거 맞는 문장이니까 쓴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 사이에? goes랑 you 사이에.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죠? 그 목표가 뭐냐면, 쌤은 지금 띄어쓰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너가 원하는 달성 또는 성취하는 것을 이렇게 되죠. 네, 다음 볼게요. 447번 문장 보겠습니다. 447번 문장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 볼게요. 그것은 중요하다. 또 가져오니까 뭐 하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자, 알아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의 애완동물의 특정한 needs, 요구들을 그리고 존중하는 것 시작. 자, 이거 중요합니다. and가 나왔으니까 respect랑 뭐랑 연결되는지 체크해야 되죠. 얘랑 뭐랑 연결되겠니? 앞에 있는 recognize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o recognize, to respect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 그들을 여기서 그 것들이 맞겠죠, 맞죠? 다음 It is not their fault 해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it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명사 그 다음에 대절 많이 봐둔 구조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대절이 나오는 형용사절 접속사 대신 나오는 경우가 될수 있겠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대절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잘못을 꾸며주는 거죠. 그 잘못이 뭐냐면 your apartment, 자, 너의 apartment, 아파트가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를 소리를 뿐만 아니라 as well as a rainforest 열대우림을 그렇죠. 저도 이게 열대우림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좀 생뚱맞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게 중요했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 잘못이 뭐냐면 너의 아파트가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자, 비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거 꾸며주는 대절 나오는 거, 해석 잘해주시는 거. 그게 중요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It was so frustrated 했는데, 자, 나, 미안, I입니다. 나는 매우 frustrated 뭐 되었다? 좌절했고, 당황스러웠다. 되어있죠. 그 다음에, 자, 아, 이 주어, 비동사, 형용사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절 나오면 뭐라고 했죠? 나는, 누구는, 뭐뭐 했다. 뭐뭐 한다는 것이, 뭐뭐 할 것이. 이렇게 됐죠. 나는 매우 좌절했고 당황스러웠다. 근데 자,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뭘 체크하냐면, so 체크해 놓고, that 체크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밑에 좀 필기는 따로 해 놓읍시다. so,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that 블라블라블라 주어 동사 이 구문을 말하죠. 이거는 학창 시절 뭐 여러분들 학창 시절 지금이지만 많이 배우는 구문이죠. 이거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석해 준댔습니까? 매우 어떠하다. 그래서 누구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준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 나는 매우 좌절했고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나는 couldn't keep 뭐 할 수 없었다? 유지할 수 없었다. 맞죠? 그것들을 straight 곧바로 in my mind 내 마음속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 요 형용사 요 부분은 필기 좀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중요하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It will be easy. 자, 이것도 가져옵니다. 맞죠? 그것은 쉬울 것이다. 뭐 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뭐를? 자, remember 다음에 that 나왔는데 대답할 명사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겠죠. 그래서 longitude line go 해서 longitude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도죠. 맞죠? 그걸 고도 longitude는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도라기보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위도와 경도 이렇게 자르는 거 아십니까? 지구를 위도와 경도로 자르는데 그래서 경도선이 north to south 돼 있는데 우리 north가 북쪽이고 south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경도선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줘야 되죠. 맞죠? 자, 그것은 쉬울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 경도선이 간다는 것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되죠.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주어 대의 명사적 접사 붙어 있는 것. 구문 좀 어려웠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었어요. 자,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상 이렇게 접속사 부분에서 해석은 이제 원활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 문장 접속사가 안 쓰이는 문장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접속사 연습은 물론 이 파트가 접속사 파트가 아니고 앞에 배웠었지만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It can be hard. 그것은 어려울 수 있다. 뭐 하는 것이? 찾는 것이. 자, 이것도 가져오죠. 맞죠? Market. 시장들을 for some times. 몇몇 타입, 몇몇 유형을 위한 of recyclable. 해서 재활용품들의. 이렇게 되겠죠. 맞죠? 해석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이것도 가져오. 가져오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this definition. 자, 이 정의는 is accurate. 정확하다. 돼 있죠, 맞죠? 자, 여기서 in that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in that에서 that은 당연히 나와 있고, 자, 주어,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that절. 자, 이거 어떻게 한다 했냐면, 이 정의는 정확하다. 뭐뭐 한다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이 정의는 정확하다. 뭐가? 대다수가. 대다수가 must agree, 동의한다는 것에 on a decision, 결정에 before action, 행동이 action is taken, 뭐 되기 전에? 취해지기 전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 정의는 정확합니다.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것에 어떤 결정에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주어 this definition,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됐죠. 자, 인이 붙어있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쌤이. 알겠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Hailstones can be big enough to cause damage to crew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맞죠? 여기서 Hailstones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쌤은 얘기해요. 그냥 돌이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뭐 좀 따로 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쌤이 간단하게 그냥 돌들이라고 해볼게요. 헤일스톤즈를 문장 해석할 때 이게 뭔 뜻인지 무슨 돌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 우리 보통 방파제에 있는 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자갈이나 이렇게 튀는 그러니까 방해되는 돌들을 말해요. 돌들은 can be big enough 충분히 클 수 있다 to cause 유발 하기에, 그렇죠? 뭐를? 피해를 어디에다가? 작물에다가 또는 차에다가, 맞죠? When they reach, 그 돌들이 reach, 도달했을 때 the ground, 땅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맞죠? 자, 여기서 보면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동사 나오는구만, 맞죠?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투부동사 나오는구만 물론 가주어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좀
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We are happy. 우리는 행복하다. With the development, 어떤 발전과 함께 in air transportation, 항공 운송에서 그리고 자 impressed 나 있는데 자 비동사 없었지만 and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뭐랑 연결되겠노? 이 앞에 있는 happy랑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여기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Are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Are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두 번 쓰기 싫으니까. 뭐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니?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are impressed.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해석할 때. 뭐에 의해서? 훌륭한 비행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병렬 구조 나왔던 거고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구문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비동사 계속 나오죠, 진짜. 뭐, 그 파트니까. You, 너는 점점 become, 되었다, aware, 알도록. 맞죠? 자, 근데 대답에 명사 없으니까, 이 명사절 접사죠? 뭐를? 너가 a unique person,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맞죠? With your own ideas, 너 자신의 생각과 attitude, 태도와. 이래 되죠. 뭐 어려운 문장 아니었고요. 명사절 접사 해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Childhood friendship. Childhood라는 게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friendship 우정은 are important 중요하다. Because 왜냐하면 good friendship 좋은 인간, 뭐 친구 관계, 좋은 친구 관계는 bring 뭐 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다 얘기했어요. 주어, 비동사 뭐 나오는 거긴 했지만 important가 껴있어서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좋은 친구 관계는 bring 뭐 하기 때문에 데려오기 때문이다. 너를 위로, 자 여기서 직역합시다. 너를 위로 데려온대. 그 무슨 말이냐면 너를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죠. 맞죠? 받쳐준다는 거예요. 받쳐주기 때문이다. 너를 위로. 그리고 bad, 나쁜 우정은 bring, 데려간다. 너를 밑으로. 자, 밑으로 끄잡아내린다는 거니까는 안 좋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it matters, 그것은 중요하다. 자, 보세요. 주어 동사 나오고 후 나오는데 자, 질문. 후 나왔는데 앞에 명사 있어요? 없잖아. 그럼 뒤에 질문. 얘 간접 의문문 아니라고 생각해보고 그냥 의문사라 생각하면 뒤에 물음표 있어요? 물음표? 없잖아. 그럼 얘는 간접 의문문이죠. 어떻게? 그것은 중요하다. 누가 우리의 아이들의 친구인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 해석해주는 거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매러리 중요하다라는 동사인지 잘 몰라. 그래서 이 부분에 매러리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자 후가 나왔으면 그냥 맨날 그게 누구냐면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앞에 명사도 없는데 뭘 누구냐면 이겠어요. 형용사절 접사가 아니죠, 애초에.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With thousands of websites에서 수천 개의 웹사이트들과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과 문자 메시지를 텍스트 메시지라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와 전화와 함께 맞죠? 됐고 자 이제 문장 시작하죠. It is 그것은 쉽다 뭐하는 것이 되는 것이 drowned 어떻게 되는 거? 자, drown은 여기서 익사하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진짜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걸 의미할까? 아니, 비유적인 의미겠지. 그래서 그것은 쉽다. 되는 것이 익사하게 되도록. 이죠. In a flood, 홍수 속에서 매체의. 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매체가 겁나 많으니까 그 홍수 속에서 빠져 죽기 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이 매체들 속에서 나는 갑갑하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는 또는 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맞죠?
여기 너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 It is easy to become round.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Clearly. 명확히. Our lives. 우리의 삶은 would be better. 더 나아질 것이다. 만약 we act. 우리가 행동한다면 어디에? 기반을 두고인데 우리의 deepest value, 가장 깊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맞죠? Instead of reacting, 뭐 하는 것 대신에 반응하는 것 대신에 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of라는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니까죠, 맞죠? 반응하는 것 대신에 to the feelings, 감정에 대해서 of the moment, 그 순간에 이렇게 되겠죠, 맞죠? 해석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Some universities are silent 해서 몇몇 대학들은 are silent 조용한다, 맞죠? On the important issue 중요한 이슈들에 of the day 그날에, 맞죠? 자 이렇게 근데 쉼표 찍고 나서 ing가 나왔다. 우리는 현재 분사 ing라고 했습니다. Justify는 정당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화하면서 그들의 침묵을 이렇게 되어야 되죠. On the ground, 여기서 ground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땅이라고 했을 거지만 우리가 ground는 여기서 진짜 어려운 뜻이긴 한데 근거예요. 알겠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침묵을 근거에 대해서 자, 근데 대절은 당연히 앞에 있는 ground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ground가 땅이거든. 그러니까 주장이 있으면 그 땅, 기초, 그것이 근거죠. 맞죠? 그래서 근거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 근거가 뭐냐면, university, 대학이 중립적이라는, 그리고 should not become, 되어서는 안 된다는, involved, 포함되도록, 이렇게 되죠. 맞죠? 또는 관여, 되도록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장은 생각보다 엄청 길고 복잡하고 단어도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었다. 맞죠? 오늘 우리 해석 보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장이기도 해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장. Timeless film. 자, timeless가 우리 여러분들 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참을 찍어 놓으면 영상을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 있죠? 막 지나가는 거 맞지? 빨리빨리 막 지나가는 거. 뭐 24시간을 찍었는데 뭐 3초, 4초 안에 끝나는 그런 타임레스인데 타임랩스 영화입니다. 그냥 필름. 타임레스 영화는 유용하다. 연구에서 맞죠? Many types of motion. 많은 종류의 움직임들의 맞죠? 근데 자 그걸 꾸며주기 위한 형용사가 나오죠. Too slow. 너무 느린. To be observed. 자, 여기서 뭐뭐 하기에는 이라는 to 부정사인데 to be observed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관찰하다라는 자, 그 to 부정사 to observe였으면 관찰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찰되기에는이죠. 관찰되기에는 인간의 눈에 의해 이렇게 되죠. 맞죠? 자, 타임레스 영화는 유용하다 연구에서 많은 종류의 움직임들에 너무 느린, 맞죠? 관찰되기에는. 자, 움직임은 관찰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는 거죠? 관찰되기에는 인간의 눈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 모든 예문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예문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파트 15니까 영어 문장 쉽지 않죠,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 진짜 빡세죠? 이제 모든 배웠던 내용들, 시제. 조동사, 뭐 투부정사, 동명사 등등등등 접속사, 가정법 다 섞이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머리가 터지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운 내용을 종합하는 단계라서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쌤은 바라는 게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하나씩 다시 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문장이어도 좀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진짜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좀 차근차근 풀어가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트 10에 이번에 틀린 거나
해석이 오류가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해석 고치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